예, 상물이 수컷입니다. 아, 이 개를 보면은 예, 모질이 까시겄습니다. 아주 거칠고 장모입니다. 그 블랙타는 옷을 잘 입어야 된다는데 여기 이제 백탄이 아니고 노란 잘 익은 황고의 그 황탄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주둥이 전체가 검해 보이지만은 여기 보면은 요게 입 주위로 이렇게 해서 모양이 저대로 나왔습니다. 예, 일반 애견인 분들은 이게 잘안 보일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해서 모양이 이쪽에 다 이게 황색으로 바뀝니다. 진한 황색으로 바뀌고 단점도 너무 크거나 작으면 안 됩니다. 지금 정확하게 정확한 크기, 알맞은 크기 그리고 이제 호두골이 잘 발달되어 있고 접시를 얹어놓은 것처럼 판판하고 액단이 판판하고 치아도 예, 윗니 아랫니가 결치가 없고 날카롭게 잘 되어 있고 꼬리도 아주 이쁘게 생겼습니다. 그 두상이 무엇보다도 두툼합니다. 두상이 두툼하고 꼬리도 굵고 대체적으로 잘 나왔는데 순놈 두 마리가 아주 잘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지금 날개 앞에 있는 아주 좋습니다. 뭐가 날개 보고. 네, 날개가 지금 일곱 마리, 작은들 키우느라고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몸도 야위어졌습니다. 굉장히 탄탄한 애인데, 예. 네. 성품도 제일 좋습니다. 사람을 잘 따르고. 이 백구가 아주 잘 나왔습니다. 암남인데. 블랙탄이 난그 백구는 유전적으로 보면은 블랙탄에 가깝습니다. 얘는 지금 색상, 옷은 백구를 입었지만은, 유전적으로는 블랙탄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뭘 보고 그러냐, 그러면은, 백구지만은 이 코가 까맣고, 안색이 좀잘 익은 대추 빛깔처럼 튀어야 되지 않고, 모질도 중장모로서 아주 예, 성품도 좀
강한 그런 백구가 됩니다. 일로 와.